시체가 봉계 저 맹두암 용당 그 사이에는 시체가 좀 내착이고 어디고 늦어버리 났어. 아 그때 막 아래서 올라오니까 젊은이들은 피해불고 저 목동들에 결국 노인네만 신한 노인네만 집안에 노인네만 있거든. 그러니까 노인네만 이제 일곱인가 한편에 된 수아버는 돌아가시고 우린 도망쳤다 내려와 보니까 그대로 찾아보니 저 밭에 죽었지는. 그러니까 하루가 전 아까 했지만은 10월 11일 날 돌아가시니까 지금 10일 날 제사합니다. 48년이? 네. 결국 어머니 작은 어머니는 49년 1월 7일 날 돌아가시니까 1월 6일 날 제사하고 저보단 후에 형님도 죽어버리고 뭐 그대 아주머니도 죽고 뭐 저희 집안이 뭐 묵살입니다 묵살. 제주시 동부지역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용강동. 회천과 함께 행정적으로 봉계동에 속하는 용강마을은 4.3 피해자 신고자 수가 153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마을이다. 산악지역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다르게 피해가 컸던 용강동. 비교적 4.3 당시는 큰 피해가 없었던 용강동은 가을 무렵이 되면서 본격적인 군의 토벌 작전이 감행된 마을이다. 화산 석관이 나자 한 달이나 두 달만이 경찰관이 토벌을 나오거든.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우쪽으로 도망가는 거라. 군인들이 전날은 오람 따고 나니까 도망을 쳐서 마지. 시방전 물장울이 오름이라고 있는 그 밑에까지 그냥 도망을 쳐버려서 마지. 온다고 나니까 거기 가서는 집도 없이 살았는데. 밤에는 수근거리면서는 그쪽에서 와가지고 그냥 뭐 못살게 구는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낮에는 그렇게 그런 일 당하고 좀 도망갔다 보니까, 그래서 예, 48년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희생했습니다. 먼저 총살당했습니다. 왜 총살 먼저 당했냐면은 그 당시 음력으로 4월 25일 날 이제 그 당시는 그 이 산디갈증 정말 농사지기 위해서 첫 농사지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지고 소를 몰래 갔더니 그날 마침 토벌이 시작한 데엔 그 말이 들었어서 말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지 맙소. 오늘은 이제 군경들이 토벌한다니까 갔다가는 우리 어머니 가지 맙소니까 나 늙으니 강 누가 뭘 하니 심화가 뜯는 늙은 임승은 뭐 이제 예? 그런 일 저런 일 가다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늙으니까 죽이리야 해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72살이었습니다 72살이니까 이제 소몰래 갔다가 그 상거림 침밭이라고 있습니다 그저 용암 목장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옆에서 가면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 곁에서 물어봤더니 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솔모래 하시니까 이래 오라고 군경들이 이래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 도망가니까 그냥 쏴분만 나왔어요. 48년 음력 4월 25일 강재효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음력 10월 20일 군인들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불태우며 토벌에 나섰고 이틀이 멀다 않고 마을을 덮쳤다. 용강부락에 처음으로 와서 집을 소각시키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 어머니네랑 아버지네랑 도망쳐버리고 온다고 하니까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도망쳐버리고 하니까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네 집에 불을 지드니까니 거기서 이불이랑 식량이랑 꺼내려고 하니까니 그냥 쏘아서 그냥 죽여버려서 마신. 집에 있는데? 네, 집에서 먹을 거랑 불붙여 집에 와서 불을 지드니까니 그걸 빨리 꺼내려고 하니까 꺼낸다고 그냥 쏘아버렸는데. 음력으로 10월 20날은 전체 이 봉계 뭐 월평 영평 용강 바닥 붙여 십주게. 그럼 그때 이 마을은 다 타본 거예요? 네, 다 타봤습니다. 깨끗이
도색이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뭐. 우리도 그걸 어떤 스무 날을 기억하냐면 스무 호랄날이 우리 증조부님 제사람 하심. 그건 간, 완, 뒷날 제사해 먹는데 참 저 마당에서 해 먹어놨다. 그 기억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 기억은 확실히 나죠. 집 타본 기억은. 옛날에 이것이 아빠 시는디보다 아빠 시는디고 그 당시는 이 가름밭이라 해가지고 제일 여기를 이제 큰 밭이라 해서 우리 어른 때는 연도 띄우고 이렇게 무수 끝나면 연 띄우고 이렇게 하는 이 큰 밭이었죠. 바로 이 자리오다 이가. 예, 이 자리인데 여기서 소각식 해가지고 불황 소각식 해가지고 할머니들 대세 분이서 청산식이 다음에 참 멀리 못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할머니들 저쪽에 묻은 자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해갔을 겁니다. 이게 지금 10월 21일 날 소각. 예, 예, 소각될 때에 또 당한 데 그거고. 그러고 이 여기 불 다 붙여보니까 다 붙여보니까 그 저 참 그 당시는 예 뭐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분들이 와서 다 여행하는 바람에 무슨 뭐 어떻게든지 반항한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사람 다 심어다 놔서 그냥 죽여본 사람이 남았어 그때 물어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 당시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알아도 그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할머니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사상이 알면 무슨 것이 알겠습니까만은 그 할머니들 그렇게 돌아가신 거 본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음력 10월 20일 감행된 토벌대의 1차 토벌. 그로 인해 당시 100여 가구의 집이며 축사는 깡그리 불타버렸고 죽은 사람 또한 6명이나 된다. 그 후 이어진 2차 토벌은 49년 음력 정월 초일의 날에 이루어진다. 10월 20일 우리 윤강에 전부 불이 붙었고 이 집을 전부 켜보니까 그날 도망가니까 거기서 용왕 따님이 두디 죽고 하나는 이제 팔한짝 잘라졌다가 이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용왕 따님들이 죽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음력으로 정월 초일날 날 초일날 날 이 저 이현대 경비대가 일로 포위해서 저 지금 이 오름 다음에 또 오름 하나가 있었다. 오름 두 개가 이제 형제 이제 명단 오름인데 이게 형제봉이라 하는데 그 저 칠오름까지 그 포일런 거라 말씀. 걔는 이연대는 이 길로 그냥 쫙 한 일렬로 서불고 절로는 함덕 삼양 조천 경찰관이 올라오니까 뭐 돌을 때가 어서 말씀. 걔는 절로 갔다가 이래 돌아오는 판국에는 다 쏴본 것 중에. 걔는 용강에 93명인가 97명인가 죽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디로 피신 다녔습니까? 그때 그 당시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전부 동대리 나가십니다. 동대리 나가다가 그냥 일로 오라니 그냥 막 쏘아가니까 아 어디 돌을 데가 없고 그냥 고바서 마심 이런 이 풀두개 담임에서가 고반 사람 좀 어떻게 잤는지 모르고 어들러들러 나오던 집을 찾아오느라니까 전부가 그냥 사람 죽은 거 천지라 마심. 아이고 이거 다 죽었구나. 보난 뭐 동생도 안 들어오고 조건 아버지도 안 들어오고 걔네 그 정월 초일 낸 날이 그렇게 많이 죽었십죽에. 그때 보면은 포위하여 온다는 소식은 들어도 어디서 들었어? 그 이상은? 그게 포위하는 소식은 이제 그 말이 어디서 들은 것을 몰라 마슴 그냥. 내가 또 그냥 수승수승 하니까 포위당한다 그 말 들었는데 그 당시 질참 총소리 나기는 저 가면머리 한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총소리 먼저 나가니까 아이고 온다. 우로 온다. 얘는 서북쪽으로 다 도망간 거라 봐서. 여기 글로 올라가니까 이제 도로 명담 쪽으로 사중포인가 삼중포인가 해가지고 오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도가리에 갇힌 쥐집이 어디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물어본 그 섬에 듣기는 뭐 바다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각체 죽으니까 흩어져 죽기 때문에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냥 죽는 때문에 그 당시 불황민 와버니 한두 사람 산 것 빼니 뿐이지 불황이 통 비어버서 왔어. 그래서 불황에서도 많이 죽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내형질환 되겠습니다. 거기서 총 맞아 죽고 어머니는 부른 당가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 것이? 그래 정월 초일 날 음력으로 정월 초일 날 49년도 정월 초일 날 그날 그날 잡혀가니까 죽은 날은 언제 죽은지 언제 참 그 저 고모님으로서 죽여버렸는지 모르겠게 그러니까 초자단 모시긴 못 샀다. 그럼 누님은 그날 총마단 죽어버리고 같은 날 난 고반 살아나고 그날 아침이 그때 저 죽성이었는데 참 군인들이 주둔해 놨어. 근데 죽성에서 새벽이 군인들이 온덴 저 월평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용광 여기 사람은 살아십지에 집은 다불어도 살았는데 이제 요 궤당으로 해서 이제 봉계 쪽들에 돌아서 왔어. 봉계 쪽들에 돌아니까 봉계에서 봉계가 용광 사이에 가니까 이제 봉계에서 군인들이 왕따군 봉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 명담들에 돌았습니다. 명담들에 돌을 적에는 비행기가 하나 뜨는 기관총을 막 쳐 부수면 우리 사람이 밑에 도는 거 보면은 헌납죽에. 그, 저 명담 가니까 이제 또 명담으로 이제 군인들이 총 쏘면서 이제 돼야 되는 거라. 이제 도를 띠가 도망갈 때 가서.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 그뒤 뒀던 군인들이 앞바뒤에서 총을 쏘니까 이제 살아나보려고 이제 그 밭이 틀어진 저 돌렘에 고마에 사니까 무사히 기내긴 기내고. 나중에 이제 어두워서 이제 군인들 만세 불명 다 가보니까 나만 이제 이 용광들의 이제 가름을 참 이년 살아난 데를 찾아 와야 될까 했고 오당 보니까 용광 사람들 몇 사람 그때 안 죽은 그 고반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겐 들어보니까 너네 누님도 여기서 죽고 너네 아버지는 잡혀갔젠 그런 말을 들었다게 용광 사람이 건부 이쪽으로 갔었다 영 가다가 저 봉계광 용광 사이에 가니까 이제 봉계 사람들이 이제 글로 도망가려거든 봉계라도 왕째느니까 이제는 헛소지 대가끔 저 우태를 오르는 뺏기게 걔는 위에서도 이제 또 명담으로 이후로 군인들이 쫙 꼴렸는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 봉계대 내려가는 그 나창에도 사람 죽어나고 사람 죽은 데가 뭐 이 월 저 명담광 용광 봉계 그 사이는 완전히 뭐 길에도 사람 죽은 거 내창에도 고바 땅 죽는 거 덧땅 총마당 밭에서도 죽는 거 아기도 죽고 어망도 죽고 49년 음력 정월 초일의 날 죽성에 주둔해 있던 도벌대는 인근 마을인 월평 그리고 봉계 명도왕 이렇게 세 곳에서 마을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해 오기 시작했다. 남쪽에서 견울락 쪽에서 그냥 총소리가 쾅하게 나는 거라면 여기서 한 오리 된 데서 아이고 이거 그러면 우로 와서 남쪽으로 와서 포위했다 하고서 이제 동쪽으로 좀 명도한 봉계 저 이동 쪽으로 그냥 자가 내비기 시작했죠. 아기 가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포위했다고 해서 이제 또시 뭐니까 이제 봉계 쪽으로 내비서 다시 봉계를 가는데 요 이디서 한 몇 메다나 한 500m 600m가 안 된디 그때 가니까 벌써 죽성소 온 그 이연대 부대가 우리도 군대에 갔다 오니까 하는데 그 로폰 갖고 와서 그냥 그 높은 동산에서 그냥 잡아뒀는데 쏘기 시작해서 마시. 걔는 그 봉계 남쪽으로 이제 쨍 동들이 그냥 내빈다고 글로 도망친다고 그래 뛰어지죠. 그래 뛰는데 이제 군인들은 벌써 무전쳐서 항공기 지원을 받은 거라 마시. 그래서 정찰기 두 대가 날아가십대다게요. 정찰기 두 대가 내려와서 그냥 공중에서 그냥 한 그 뭐냐 기관포로 그냥 막 쏘니까니 우리가 집에서 청년들 얘기하는 거 들었을 적에는 비행기는 절로 오면서 약간 기총 사격을 하면 저쪽 담염에 가서 숨고 이쪽으로 와서 하면 이쪽 담염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들었다가
비행 공중에서 그냥 기관포 사격을 해가니까 저쪽 개미 가서 송곡, 이쪽 개미 가서 송곡하다 보니까 뛰질 못해서 맞아. 비행기에서 그냥 투대가 오라서 그냥 뭐 머리 바꾸고 그냥 이래 각저래가 하면서 잡아서 오니까 기관이니까 뭐 그냥 뭐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덕부대도 봐서 이 밑에 밭대까지 그냥 시방으로 와서 완전히 포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명담 쪽으로 그래도 청년들형 저는 어린 때 그래도 하고 그 14살 때니까 좀 뛰니까 어머니 버려두고 어머니가 너만 빨리 뛰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 뛰어서 마시면 이제 아버지는 뛰지 못하고 아이들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청년하고 뛰는데 저 명담 쪽간 밑에 가니까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렇게 함진밭이라고 하시 거기서 동산밭들에 탁 올라가니까 거기 군인들 그냥 딱 그냥 일개수대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집중하고 있어 마시 그런 걸 동산에 잠복해놓으니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뛰는 그 청년이 저 김상섭이라고는 돌아가셨지만 그날 죽었지만 그분이 그래 확 크게 선착선으로 뛰니까니 군인 머리박을 가서 그냥 밟게 돼서 마시 밟게 되니까 그때야 그때 보고 군인 보고는 노란 개라고 했습니다. 경찰 보고는 검은 개라고 하고 이 불악에서들 부를 적에 아 그냥 노란 개 하면서 그냥 그 소리한 그냥 탔던 사람들이 그냥 그 높은 데서 그냥 뒷받들이 그냥 탕탕 그냥 자빠지기 시작한 거라 마십니다. 반대로 이제 뛰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일개 소대가 그냥 집중사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아는데 보니까 처음에 전부 그 암모띠들 그 흰 걸로 그냥 딱딱 두르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냥 집중사격을 그냥 밭 하나에 갖춰놔서 하는데 뭐 이건 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지금이니까 이런 전부 고무로 된 이런 장화도 신고 뭐하고 하지만은 초신 집신 삼아서 그 신어서 뛰는데 거꾸로 해서 그냥 담 쾅하게 뛰니까 그것도 이제 끈앞으로 벗어지지 못하게 잘라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라지니까 벗어지니까 맨발에 그대로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밭 하나를 넘어가니까니 아야베 하면서 그냥 그 청년 하나가 죽듯하게 밭 가운데서 겸해서 밭 가운데서 빙하게 누워서 둥그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14살인데 그거 사람 죽는 걸 세상 나고 처음 봐십시오. 그걸 보니까 뛸 수가 없어 마십시오. 그래서 전 거기서 이제 소나무 밭들에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거기 담염에 가서 숨으십시오. 이게. 그래서 살아났는데 당시 함진밭에서 토벌대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사살된 인원은 5명. 살아남기 위해 명도암으로 도망가던 중이었다. 올해 83세신 강창엽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이모 또한 이곳에서 사살되었다. 네, 근데 이것도 밭이라 났는데. 여기가 그 당시 학살된 데 맞지? 바로 요 창고 끝머리 거기서 돌아가고 그냥 밤이 저 아래 군인들이 내려가오는 밤이 옮겨단 이게 우리 어머니 장수죠. 여기 묻혀놨수다. 걔네 이 집 짓는 사람이 그냥 이걸 옮겨달라니. 아 여기가? 여기 우리 모친 묻어난 집죠. 걔네 다리 옮겼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그냥 이것도 밭이라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형하고 개비 모친은 송개비 모친 아, 할머니하고 고다이 할머니하고 또 알뚤날 누가 나더라 다섯이 아침에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다섯 명이죠. 우리 이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다이 할머니하고 개비 할머니하고 요저 알동네 할머니 그래서 다섯 명이 토벌대에서 그냥 완 보니까 막 얻어갈 때 완 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먼저 쓰러지는 우리 어머니가 형님 멍상인데 형님이 팍 쓰러졌고 옆에 사람들도 그냥 어째 못 오르게 되었다. 시신은 지금 어디에 묻혔어? 전복장. 우리 아버지 산네요. 거지가 그쪽 같은 헌트에. 그때 당시 저 묻으셨을 거 아니면 나 진역 사람 나와 7년 반 사람 나 와서. 나 오라 누구가 묻을 사람이죠. 그날 이게 묻은 때도 그 특공대가 신고랑 차오른 막 이제 땅방 비 고구마나 묻으시 가보대 막 그냥 그대빙대게 볼먹거나 우리 미행이 산 때. 큰반 오라네 그냥 흙만 더 번나들 7년 8년 뒤로
신체가 좋아. 아, 싸지 않고. 땅이나 좀 사는 게 신체가 꽉 차. 그 후로는 계속 여기 사시면 몇 시? 포에 그냥 각서보로 포에 해놨는데 절로만 소리 안 나. 알로도 나 절로도 나 절로. 포에 딱 해놓으면 돌릴 땐 절에 닿았단 보란 또 절로 그냥 포에 소리나 동들에 막 나도야. 겉이 살지는 그냥 막 뜨는데 청채수가 좋아 산다. 일로 씩씩 넘어가도 그냥 사라졌다. 그냥 난 지쳐. 그냥 보면 백회 이렇게 백회 돌 백회 있는데 백회의 그 찔그리 가시가 더많이 막난 있어. 그게 이리 죽으나 저러나 도야고 그 가시고 뭐 이거 얼굴 찢어지고 뭐 그냥 막 들어가네. 옹크대산 보니 그 포위한 사람들이 위로 막 오란 그 물이 나 숨은 밭들로 막 그냥 오라가나 빠바바바바바 하고. 또 말땐 그냥 또 나중에 오는 사람 시단 그 창 가진 사람이 팍팍 찔러. 한 번만 살림 살림. 소중히 없어. 그냥 팍팍 내려가면. 내려가면 팍 어두워나 이제 아이고 어떻게 생각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저 죽고 또 산 사람이 시작하는 거냐. 어쩜 어쩜 오늘 하나 우리 서춘 형이 우리 우리 어머니 오라방 아들이 나 비슬하고 그만 큰큰한 사람이 사네. 누굴까 아시라. 그 노란 불은 집도 하나 더꽤 연기 불만 바라. 걔는 우리 형이 그 고구마 묻은 데 간에 판에 그냥 그거 왔다네. 구워 먹으면 그냥 어떤 등팔 살아나. 그 물주심 먹으면 그냥, 그냥 다 죽게 하면 살기도요. 음력 1월 7일 비단 함진밭뿐만 아니라 이 마을 일대가 시체로 가득했다. 정찰기와 기관포까지 동원될 정도로 철저한 토벌 작전이 감행된 것이다. 죽성 해병대하고 이제 동부 지역 작전한다 그래서 그런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오게 되면은 부락마다 이제 그 입추를 삽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입추라 그러면은 빗개라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오는 거 아니는 거 이제 불악 백기들로 이제 높은 동산에서 이제 갈 하고 또 사람 오는 거 다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이 공산주의자가 말이죠. 그랬는데 한식에 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요지 그때 시간으로 한 5시경인가 학식은 모르겠는데 받기 전에 그냥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온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날 뛰긴 했습니다만은 일로 동쪽으로 뛰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또 경찰들이 이제 포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은 이 아라 쪽으로 이제 축성 그 당시 주둔했다 그러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으면 축성 주둔하는 군 해병대들이 예, 아라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제주시 동부 산간 부락을 포위 작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이제 뛰었습니다. 여기서 저 그 지금 소각장 가기 전까지 뛰었습니다. 명담들에 가는 길 조금 동쪽에까지 뛰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동쪽에서 잠복했대가 또 이제 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간 사람은 그 소각장 넘어가서 좀 살고 그 전에 조금 뛰지 못한 사람들은 다부 그까지 뛰어갔다가 이제 다부 서류를 뛰게 됐어요. 서류를 뛰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또 동들에 사역하면서 이제 막 나가고 또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거기서 또 쏘니까 또 서쪽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 북측은의 당카름과 이 대련소 용강으로 그 당카름서에 주로 한 80% 납치하고 총살당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 포위 망한 애들아 너 저 몇으로 껐지 우리 죽은 우리빈 저 동 이 명도 말에 백해위 이 옆까지 반지한 자빠졌고 우리 아가씨는 또 이제 늦진내 출에서 아기 업은 어멍거리고 음식하고 다 이제 죽일라 의신한 다 이제 포장채 줄줄이 묶어서 묶어내 봉황
가릉구 동력편이 천안가름이네요. 저 도롱가름 회천들에 가는 붕화름 막 나가니 그 막 그때 빠띠 가름 집 붙은 빠띠 안에 그냥 붕화름 사람이고 용감 사람이고 그냥 걸린 거 아저분이의 편이 굽시고 막 나라비 해내 이제 와타타타타 쏴불어서 쏴불어내 이젠 진납대연에 해변서 이제 올라오란 처전분한 먼 좀 눈에 얼려인 그냥 번찍허인 게 허난 이젠 어떤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밭이 이젠 구댕일 판 이젠 옥생이 놨다 이제랑 칠성판 천리고 음식어 천령오라 그러니 이제랑 잘 거스길 허주긴 툭떡 꽂아내 열흘만이 이젠 뭔 사람 두억에 빌고 이 아래 음식어 널짝이라도 대여서 할 거 아니 널짝간 시간 사고 그 야전에 이젠 가는 분하니 그때는 우세히 머리도 씻고 그대로 부선도 씻고 한디 그 얼렸던 흙덕거분한 도시란 산디 그냥 소리 쫙 빠져 그냥 왕그랑 빼만 남아서 보기 경찰과 군인의 포위를 피해 도망가던 사람들 네. 그들이 많이 죽은 곳은 바로 작은 내천 대련소였다 이것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련 보통 대련소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소띠 사투리로 대련소 그 당시에 여기서 시체들이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가게 되면 이 숨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람 고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집결을 해서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그냥 물에도 그냥 죽이고 그냥 거본 거 다 그냥 나와서 안 나면 그냥 쏴 죽이고 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신은 봤습니까 여기 와서?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날 전부 다 이제 봉계로 집결을 해서 가보니까 산 사람들은 혹시나 이제 그 안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직접 저도 안 본 적이 있습니다. 와 보니까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물내력이 박아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거꾸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는 괴야 그런데 돌 이제 그런데 그 괴에서 안 나오면 그냥 쏴서 그냥 죽인 것도 있고 이건 뭐 그 말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은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았습니까 숫자가 용강 사람만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용강 불악민만 해도 93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한 불악에 네. 네. 그럼 그 당시 여기 물이 막 고여 있었나서 봐? 아니 그 계속 고이지 않고 여기 물이 큰 물이 오래 앉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밑에가 이제 이 물이 있거든요. 괴는 얼마나 큰 거 맞지? 괴는 뭐 큰 괴가 아니고요. 네, 큰 괴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에서 그 신호하더군요. 비행기에서 이제 그 기 흔들리면서 몇 번 돌고 뭐 어떻게 뭐 하고다 보니까. 그 군인들하고 경찰들은 그걸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한 이 근방이 또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죽게 된 거거든요. 비단 대련소뿐만 아니라 방카름에서의 인명 피해도 컸다. 280여 명의 마을 주민 중 3분의 1이 이날 사살된 것이다. 이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죽일 때 칼로 그냥 막 무지개 찔러서 총으로도 안 죽이고 막 그냥 찔러서 죽인다는 그 말을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그냥 눈 딱 막고 죽이는 것만 눈으로 안 보려고 여기서 그냥 남쪽 담염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그래서 했는데 잠이 들어버려서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이 뭔 조용해 마셔. 그래서 단무지에서 이렇게 돌아앉아서 남쪽에서 북쪽 들에 돌아앉아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희 동네 사람이 그 소나무 위에 가서 숨어서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밑으로 막 가려서 그래서 살아났어만 두 사람이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집으로 온다고 이 용강불악을 와십시오 이제 숨어서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숨었다 죽이지 않을까 해서 잘 막 쳐다보면서 이제 오라서 오라서 보니까 저희 일가의 할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오니까니 절 푸르게 잡으면서 하이 자식들 큰일 났다고 부모네 다 죽어 불고 이제는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막 웃대다.
그래도 뭐 전 뭐 어린 때고 하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주죠. 계속 있었는데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서 와서 마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살아서 아 와 싶다 그래서 동생 어번 가단 그 끈아버 저 여기서 이제 뭐 영어나 질방이거나 그 걸링이 그거지 그 그것만 들라지고 해 놓아서 누님이랑 어떻게 했냐 그 붙잡혀 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들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은 몇 명들이 모여서들 이 얘기들을 막 해 주고서 그렇게 하느라고는 하니까니 아 이제 가서 밥 먹고 이제 할서지 이제 한라산으로 이제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이제 사람 다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우선 숨어서 살아야겠다고 해서 그냥 산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저녁에 이제 그 고기랑 좀 모여서 그 소 잡아서 뭐 일단 그거 좀 먹고 거기서 도망치려고 가서 하는데 아 저희 과수원이 그 우리 집 붙은 밭인데 아 글로 돌멩이 소리가 나마시 그래서 확 나가 또 도망치려고 나가 보니까 작은 아버지가 살아서 와서 마신 게 포에 안에서 거기서 저 회천 쪽에 가서 숨었다가 살아서 와서 마신 저는 같이 이제 거 먹고 그 밤에 그때 시절에 눈도 그렇게 많이 와서 그냥 저희 길로 한 길은 오는데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젊고 저희 아버지는 나이 많고 하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앞에 서서 그 시방 견올락이라는데 거기 늑신네랑 사는 그 소나무밭이 있습니다. 거길 찾아서 밤중에 달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가는데 눈은 한 길은 오고 거기 가는데 빠져서 뭐 제육을 가다 보니까 사람 다 죽었다는 걸 모녀간 사람이 가서 연락 붙이니까 그냥 소나무밭 속에서 우는 소리가 그냥 굉장히 맛은 그냥 시들들이 막 전부 전멸당했다고 하니까니. 얘는 군인들이 일로 한 포에는 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는 뭐 영락없이 그냥 당한 거라 마시고 그냥 제우 살았다는 사람은 에 이제 어디고 영평하동 그쪽으로 피신인 걘 산 것뿐이고 걘 이제 산에 가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살다 안 살다 버티니까 이제 아 그 비라가 막 뿌리뿌리하게 아 보니까 아 규순하면은 살려준다 규순이 뭐 뭔 말 산지 뭐 압니까 그때 뭐 규순이 뭔지 뭐 그것도 모르고 산에서 무조건 내려와서 마십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싶다. 근데 어머니도 자식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다 인형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삐어집니다. 그래서 좀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포위당에서 오는데 그 저 수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산 속에 가서 거기서 살았고 그 당시에 무엇을 먹었냐면은 말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저는 그 산에서 살다가 이 거기가 손당 손당에 주둔했던 그 경비도로 제가 나 기순이 했던 것입니다. 산에 그 한 번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 비행기가 한 번 시차를 합디다. 공중에서에 우리에서 시찰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저 피라알을 넣어놔서 마시 넣길래 그걸 이제 참 우리가 영 들른 봐십죠 들른 보니까 일로부터는 이제 전부 이제 귀순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총도 안 쏠 거고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이지 않을 터이니까 이제 거기 빨리 거기 해라 해서 좀 안행해라 그만 그걸 들르고 이제는 그걸 봐서 들르고 산에서 이제 좀 그 돈이다가 이제 좀 아닌 게라 그걸 들라전 좀 그 국군들 올 안에 막 거세기 한 통이 이제 영연 손 들러 나와 싶지게 그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공작 그 원이라고 그냥 내보냅니다 게 산에 있는 사람들 저 데려오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 7명인가 몇 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땠 들려서 그것도 용 저 들려 내려오는 그 뭐 써주면 그 화북짓으로 오래는 화북짓으로 내려갔어. 그럼 불합피해서 나갔다가 아래 순경영 왕가에 가본 중 알면 내려와서 숨었다가 또 온다면 도망치고 도망쳤다 또 내려간 점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쌓여놓으니까 먹을 것도 없지만 집을 태워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리 죽으나 저러냐 마찬가지로 저 김수생이라고 본래는 저 사명 사람인데 이동안 선생질을 해놨어요. 그 양반이 이리 죽으나 저러지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서도 눈이 죽을 거고 내려가다 총 맞아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우린 내려가자 해가지고 다섯 분이 그냥 내려갔지 백기들러 봉계를.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동창회소로 가서 오래 살다가 진영 나갔죠. 2차 토벌작전이 있은 후 산으로 도망갔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귀순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봉계에 주둔해 있던 이연대와 제주시내 동척회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구금되었다. 산속을 벗어나서 오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식량으로 정신 휴대인 땡기든가 설탕가루를 주고 오니까 저희도 먹고 했는데 그래서 잡혀가는 걸 보니까 교래 그 동백오름이라고 하는 그 동역 번데기 그 벌판에 잡혀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군인들 주둔한 게 이거 뭐 숫자가 아니어서 맛이 아 그래서 거길 잡혀가니까니 천막 24인용 천막을 아따가 쳐줬다. 그때 뭐 그 천막인가만 했지 뭐 군대에 가오니까 24인용도 알고 하지 뭐 24인용 천막을 놨다가 딱 거기에 치여놔서 거기 밑에는 집탑인데 그 대나무 탄 거 그걸 동 그 어디 저 민부단이라고 해서 군인 저 머리대나 부속으로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가서 잘라오라고 해서 잘라다가 그 뒤 깔아주니까 그 위에 앉아십시오. 앉아 있으니까 이젠 거기서 군인이니까 좀 동작 빠르게 밥도 해와주다. 그냥 이렇게 밥을 했는데 큰 한 두 섬들이 네 개 그냥 뭐 식기도 안 하고 네 개 푸고 거기서 들러가지고 와서 밥을 받으라고 하니까 식기도 없고 뭐 저희들 잡아갈 생각 안 하니까 군인들도 식기도 없고 하니까 밥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그냥 밥을 그냥 그때 말로 좀 군밥이죠. 쌀밥. 쌀밥을 그냥 식기로 그냥 팡팡 끓여주는 거라면서 괜히 손으로 쬐면서 그냥 막 먹으십시오. 하긴 했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거저 살아서 마시 일주일 거저 사니까 제주 읍으로 보내준다고는 없더라. 거기서 봉계 오라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 마시 이제 거기 오란 보니까니 걔네 봉계 오니까 글로 이제 이래 보내 가서 이제 살아난 데 가서 살라고 보내줄까 하니까 그것도 안 오고 제주 그때는 읍 시절이니까 제주 읍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 마시 그냥 오광장으로 얘네 그냥 심한 제일교를 했잖니 걔네 제일교 가기 시작하니까 뭐 폭도 잡아 안따봐 잡아 안따면서 문들 열면 사람들도 막 나와서 구경하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생각하는데 어디 그전 오고 있던 그 조간 밑에가 헌병대 영창이라고 있는데 헌병대 이 시내 헌병대 있는데 영창 있는데 마침 방은 요만한 한 방인데 간 꽉 차게 들어앉은 건 바래보건 뭐 한 참 한데 이 저 거기 마루만인 헐로구나 그런데 헌 몇 명 사잖느냐 헌 그자 헌 500여 명도 이상 그자 쪼여 앉아서 막 서면 원 이 옷도 그자 벗다시피 해연 막 원 견디질 못하게 경연 박현에 그때에 그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났었다 지금까지 산 게 걔는 양심이 가짝 돼서 한 15으로만 하시면 또 죄가 더 서신지 모를 건데 속이는 게 또 혼설밖에 못 속인 15으로밖에 못했다 양심이 가짝 돼서 15이래는 하나 근로엔 경찰서에도 가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삼두리공회당 가나고 건입동 공회당 가나고 그 다음은 주전공장 그 동척해서 했는데 주전공장에 나왔어 그때 거기 가서 산데 한 27일 하여튼 간 후에 27일 만에 나온 일단 나온 것만은 분명히 알아집니다 27일 사라진 것만은 내가 그 기억합니다 저 동척해서 그때 뭐 목공일 그때 하던 거 뭐 갖고 먹도 많았대 거기 창고에 들어갔는데 뭐 일살에 그냥 뭐 한 2-3천 명이 막 잡아들여요 예, 거기서 한 달간 있었어요. 한 달간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흔들고 운동장이 다 나오래요. 나오니까 예, 그게 뭐 재판하는 식이죠. 손들러는 다 손들렀거든. 손들러는 뭐 그자 뭐 그냥 들어가라니 들어지는데 그땐 밥도 조금 큰 거 주다가 말째는 약간 한 밥 주고 한 생활을 한 그저 거기서 한 달을 잡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희들 저 6주간 꼭 일주일만 사랑 올 거라고 그래서 300명씩 구비를 딱 짓었어요. 그 하루는 6주간 그네 일주일 사랑 올 때는
배에 실는 것부터 그 배도 무슨 그 소실는 배에 실라 전에 어딜 가느니까 모포를 갔네 했어요. 모포를 가니까 거기서 아이고 학구에 밥을 막 큰 것들 찍어다오 주머니 함을 차라놓으니까 문 열어진 데 들어가지고 아니 문 닫은 데 그대로 밥을 못 얻으면 우리는 하지 좀 문 연들어서는 밥을 얻어먹고 했는데 어딜 가니까 대구로 했어. 대구 가는 길이 대구 가서 사는데 같이 하면 밥도 이만 쏙 주워내고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아 이런 밥 먹으면 한 몇 해라도 살겠다고 이렇게 먹는데 49년 정월 초일의 날 함진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죽음 이후 산으로 올라갔다가 귀순한 강창협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형무소를 갔다가 온 분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존자다. 눈물이 팍 쏟아져. 이렇게 하면 살 게 뭐냐. 뭔 죄가 지어서 오라니.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그 저렇게 허란 그냥 막 우릉우릉 채수를 나고 그냥 번 일름 불면 저건 나가 문을 따가다 저 우리 방만 하고 땡빵 살려 살아났는데. 49년 7월 당시 대구 형무소로 보내진 지주 사람은 약 5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강창협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15년형을 구형받았고 그 후 부산과 마산 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했다. 저건 문을 따 일름 번 불러마 저건 문 따다 우리 문 이 짝문 영원히 이까지 누구 이까지 우리 이 짝 사람도 살고 이 짝 사람도 살았어요. 방 몇 개만 남기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아 전 어디 웃더니 그만 죽이라 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거 끝인가 이렇게 우리 담방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제주도 분 중에 돌아가신 분 기억나는 분? 아이고 뭐 그때는 한 30명쯤 따로 있고 우리 방에 다 제주 사람 이래 다 제주 사람 제주 사람이 그때 한 50명 될까? 50명 된 사람이 마산 가서 다 죽다가 한 18명밖에 안 살았지 배고파서. 기술림산 공장에 가니까 살고. 4.3으로 희생된 용광 사람은 153명. 인근 마을인 영평, 회천에 비해 인명 피해가 많았다. 형과 아버지를 하루에 잃어버린 피맺힌 아픔. 이유도 모른 채 7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강창협 할아버지. 가족의 뼈조차 찾지 못한 한마는 세월. 49년 1월 7일 마을 곳곳에 널려있던 시체는 이 마을 사람들의 갈갈이 찢겨진 마음이었다. 그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근 마을인 화북이나 삼양으로 소개되었고 소개령이 있고 난 후 3년 만에 마을은 재건되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용광 사람들에게 있어서 4.3은 가슴이 다 녹아내리는 사건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피와 불인 것이다. 지난 나 이 소삼 섞은 말을 들으면 막 미치근 영원 우린 빼도 못 쳐진 사람이나 씨야지방도 지난은 아무 말도 나 곧구정도 아니고 뒷구정도 아니고 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썩으면 산 사람 가슴도 어찌 쳐지는 거 다 잊어본다 말이라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것이기에도 그 사삼 사건의 그 뭐 폭도니 뭐 그런 걸 다 회복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겁죠 그 다음엔 참 정부에서 돈이 있다면 참 뭐 닮은 얼마씩이라도 좀 보상을 해줘야 할까 눈물이 팍 쏟아져 이렇게 하면 살 게 뭐냐 뭔 죄가 지어서 오라니